튕겼어. 튕겼어요, 여러분. 핸드폰이 그렇게 좋지 않나 봐. 튕겼습니다. 왜 이러지? 용량이 없나? 왜 튕기지? 전화 안 왔어요. 저 게시글도 사실 마지막 사진에 이상하게 올라갔어요. 그 어둡게. 그리고 자꾸 다운돼요. 사진도 이상하게 올라가요. 그 스토리 사진도. 아이폰 14 프로 맞아요. 왜 이럴까? 어쩔 수 없지. 이미 몇년더 써야 하니까 모른 척 해야지. 아무튼 꺼졌어요, 혼자서.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근데 인스타 오류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. 아무튼 여러분, 저는 바보되어 하겠습니다. 마지막 인사를 하고 전 가볼게요. 모르겠어요. 인스타가 이상한 걸까? 내 핸드폰이 용량이 너무 많아서 그런가? 일본 유학 가는 중이에요. 화이팅. 가지마. 잘 자. 수고 많았어. 왜 벌써? 나 30분 넘게 했어. 전화 안 왔어. 혼자 튕겼어요. 제 생각엔 용량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. 제가 이번에 일부러 512기가인가 했거든요, 핸드폰. 근데 사진을 워낙에 많이 찍으니까 한 스케줄 할 때마다 진짜 뭐 뮤비 하나 찍으면 1000개 넘게 찍고 이러니까 이게 스태프분들한테 다 받으니까 그 사진 용량이 엄청 컸거든요. 근데 이게 라방이 실시간으로 하면 이게 끝나면은 저장되잖아요. 그래서 용량이 없어서 혼자 튕긴 것 같아요. 512인데 거의 한 1년 안 쓰고 바로 찬것 같아요. 그래서 자주자도 시간 되면 사진첩에서 사진 삭제하는데 또 언제 쓸지 모르니까 많이 삭제를 못 하겠더라고요. 내년엔 많이 보자, 올해보다 더. 그럼요. 더 많이 봐야지. 더 많이 볼 거고. 너도 꼭 좋은 꿈 꿔. 따뜻하게 자렴. 라방 저장돼요. 근데 제가 저장 안 해요. 저 그래서 네이버 그거 하려고요. 무슨 박스지? 그거 하려고. 그러니까 이 라이브가 저장이 되면 제 게시글에 올라가요. 근데 저는 그거 싫어서. 후하학? 왜 웃어? 아무튼 제가 스토리에 올리고 싶지 않아서 아니 인스타 피드에 저장 안 합니다. 드롭박스. 그래 맞아, 드롭박스. 우와, 락페 가면 깃발 만들어준다고요? 너무 좋다. 너무 좋다, 너무 좋다. 옷좀 제대로 된거 입고 다니고? 저늘 제대로 입고 있어요. 과자 먹고 흘리면 엄마 언니한테 안 온다? 엄청 혼나죠. 저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시간이 되면 또 켜보도록 할게요. 옷 예쁘다고? 잠옷? 고마워. 마시멜로루? 고마워.
니니가 몰래 치워줄 듯? 절대 아니죠. 그 정도는 아니에요, 저희. 안녕. 다들 푹 주무시고요. 좋은 꿈 꾸시고. 잘 자. 또 올게요. 나도 아쉽다. 일단 일본 사진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할게요. 사진 잘 예쁘게 찍었거든요. 마지막 따봉. 응? 또왜안 돼? 자기들 맘대로네, 이거. 갈땐 가더라도 하트 정도는 괜찮잖아. 당연하지. 좀 색다른 하트 없나? 하트 추천받아요. 아무튼 갈게요, 여러분. 바이바이. 곧 만나. 안녕.